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요 레퍼런스고요. 요 레퍼런스인데 사실 저는 이 논문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논지가. 그거를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뭘 했는지는 알겠고 의미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좀 까놓고 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그 모멘텀 배리어블 저희가 이제 Q라고 썼던 거를 이 페이퍼에서는 오메가라고 썼고 그리고 이제 그 포지션을 P라고 잡아서 저희가 이제 그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해밀토니안 똑같은 형식으로 잡았고 그랬을 때 해밀턴 이퀘이션을 이제 푸는 거가 이제 다음에 두 시스템 오브 오디를 이제 푼다라고 했을 때그 이제 첫 번째 이퀘이션에서 지금 그 m이 지금 컨스턴트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그 p에 대한 오디이고 얘도 그냥 오메가에 대한 그 오디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뭐를 보였었냐면 이그 해밀턴 이퀘이션의 솔루션으로 주어져 있는 트라젝토리는 사실은 이제 심플렉틱 컨디션을 만족하기 때문에 볼륨이랑 에너지를 프리저빙한다는 걸 저희가 봤었는데 이게 어떤 전제하에서만 이게 참이냐면 해밀토니안이 세퍼러블일 때만 참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DHDP랑 DHDQ 혹은 D오메가가 각각의 배리어블에 대한 펑션. 근데 그게 꼭 얘가 P에 대한 함수일 필요는 없고 그 얘도 이제 꼭 오메가에 대한 함수일 필요 없고 한 가지 배리어블에 대한 함수만 개런티가 되면 쓸 수가 이제 있고 사실 저는 그요 단어도 좀 헷갈렸는데 이게 인테그레이터라는 단어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안 해봤다 보니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 미분을 그냥 그 썸으로 바꾸는 거를 그 인테그레이터라고 호칭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요 형식을 보긴 했어요. 뭐 이런 거 이런 이제 리프로그 이제 인테그레이터를 따라서 하면 이게 그 심플렉트 컨디션을 만족한다고 했는데 오늘 요거를 좀 상세히 좀 보려고 저는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봤지만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 세퍼러빌리티에 대한 그 이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꺼내냐면 사실 전이 이슈 전달하는 것부터 처음부터 솔직히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그 아래가 페이퍼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라 이 커뮤니티에서 왜 이렇게 전달하는지가 제가 좀 불만스러운 건데 RHMC라고 부르면 리바니안 매니폴드 해밀턴이나 몬테카를로가 이게 풀 네임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M 자리를 저희가 리바니안 매트릭 G 오메가로 대체하고자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전제는 매니폴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모멘텀 배리어블들의 모임을 지금 스무스 매니폴드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전제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M 자리를 얘로 이제 대체를 해 놓으면 지금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세퍼러빌리티 컨디션이 깨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그 앱스트랙트에서 적어 놓은 것 같이 또 다른 그 논세퍼러블 해밀토니안을 그 잡아서 그게 이제 지금 요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리고 여기서 그 H는 요 H 저희가 둘째 시간에 다뤘던 요 포멀한 H를 써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해밀토니안이 있다라는 걸 주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논지는 세퍼러블이 아니면 심플렉트 컨디션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해밀토니안을 도입한 포멀리즘도 역시 그 엄밀히 말하면 그 HMC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불편한 가장 큰 포인트는 사실 그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안 되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여튼 그 얘기를 페이퍼에서는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뭐 질문 없으시면 계속 얘기할게요. 그래서 일단 뭐부터 좀 이해를 하고 싶냐면 요거부터 좀 이해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말 그대로 처음 공부해 본 거다 보니까 그 물리 쪽에서 좀 가지고 왔는데 그 일단은 그 포지션 그 X에서의 어떤 그 포스를 이제 캐피탈 F라고 이제 칠때 저희가 이제 그 뉴턴이안 그 메커닉스로부터 그냥 F는 MA 그냥 생각하는 걸로 이제 그 포지션에 대해서 데리버티브 취하면 벨로시티가 나오고 벨로시티에 대해서 그 이제 유닛 매스를 가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F는 MA에서 M이 그냥 1인 걸로 해가지고 요 이퀘이션 두 개를 쓴다고 하면 이걸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한다 사실 오늘 저 페이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오일러 메소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꺼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당연히 할 거예요. 그 입실론이 그래서 그 이제 그 미분을 이제 그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디스크리트하게. 그리고 여기를 조금 바꾼 버전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뭐라고 호칭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xn 대신에 xn 플러스 1을 집어넣자. 이것도 맥센스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알고리즘이 도는 걸 생각하면 먼저 xn 플러스 1을 요걸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고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세컨드 이퀘이션 업데이트를 하면 되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돋친 게 이제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두 가지 방법이 둘다그 퍼스트 오더 메소드다. 그래서 일단은 요 말을 좀 이해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보니까 일단은 그 뉴메리컬 솔루션은 저희가 지금 오일러 메소드에서 정의한 방식이 그냥 제가 이제 X랑 Y를 그냥 바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뉴메리컬한 솔루션인 반면에 실제로 만약에 테일러 전개를 한다고 하면 그 T0 근처에서 테일러 전개가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그 사실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리얼 솔루션이고 이게 뉴메리컬 솔루션이면 이거의 디퍼런스가 이제 그 로컬 에러라고 이제 호칭하는 파트가 돼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로컬 프랑케이션 에러라고 불러서 이 디퍼런스가 이제 실제로 입실론 스퀘어부터가 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대전제는 y가 이제 그 어떤 그 3차 미분계수부터 바운디드라고 가정해서 이제 빅5로 그냥 몰아넣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러가 일단은 입실론 스퀘어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소위 글로벌 에러로 생각을 해주면 그 지금 만약에 t0에서 시작해가지고 t까지 이제 가는 거에 대한 이제 각각의 스텝들은 그러면 스텝은 총 요거 스텝만큼 그각 스텝마다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이펙트 때문에 이제 입실론분의 1을 곱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 입시 그 에러를 뭘로 보냐면 요만큼의 프로포션한 곱하기 이거. 그래서 그 센스에서 이제 지금 에러가 이제 그 입실론에 대한 퍼스트 오더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퍼스트 오더 메소드라고 그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로컬 에러에다가 그냥 오더를 그냥 1 떨어뜨린 거를 그냥 그 오더로 부르는데 그리고 요거를 최대한 높이고자 하는 게 목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입실론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그 오더가 높으면 그 에러가 작다는 뜻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일단 납득이 좀안 가는 메소드로 일단 좀 이제 좀 노테이션이 좀 번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n 번째가 있고 n 플러스 1 번째를 업데이트하는데 그 절반일 때의 데이터를 가지고 업데이트하니까 일단 요 부분이 좀 헷갈리고 무슨 말인지. 근데 아 이거 X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가지고 이제 얘는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얘도 이제 여기서 이게 있었다라는 제 전제에서는 얘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뭔 말인지 러프하게는 알겠는데 조금 더 수긍을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좀 적어보니까 그 A는 그 캐피탈 F를 지칭한다. 그 엑셀러레이션을 지칭해서 각각 이제 테일러 전개로 이제 쓸 수가 이제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그 F는 MA로부터 그리고 관계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실제로 기술을 해보면 X가 그 세컨드 오더 데리버티브까지 이제 적혀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캐피탈 F 내지 엑셀러레이션까지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 V가 지금 이 표현되는 이 수식 때문에 이 가운데 거를 갖다 쓰기 때문에 그거를 그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해주면서 이양 끝에 있는 거에 그냥 평균으로서 보는 관점을 취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 관점 자체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파트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까지 적어도 세컨드 오더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그 뉴메리컬한 솔루션이 되면 그 실제 이제 테일러 익스펜션은 요거 이상부터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컬 에러가 이제 서드 오더가 되고 그러니까 글로벌 에러는 이제 세컨드 오더가 돼서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추가를 해준 이펙트 때문에 지금 이제 엑셀러레이션에 대한 이펙트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걸로 인해서 그 리프로그 메소드는 그 오일러 메소드와 달리 이제 세컨드 오더가 된다라는 게 논지인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 괜찮은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걸 시퀀셜리 업데이트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불편한 포인트가 분명히 X0는 기본이어야 될 텐데 얘 뭐냐라는 질문이 일단 생기고요. 얘 뭐냐. 근데 어쨌거나 얘가 만약에 기본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걸 가지고 X1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입실론은 저희가 정하는 걸 거고 그러면 그 얘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저 X1을 여기다 쓰면 얘 업데이트가 될 거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 되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이제 보통 이런 그림 많이 그러니까 저도 그냥 하나 그려놨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슈가 그럼 이거 어쩔 거냐? 라는 이슈가 있는데 그좀 뒤져보니까 이거 그냥 그 V0 쓰는 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진짜 테일러 전개로서 그냥 V0 더하기 요 형식으로서 이제 선택하겠다라고 그냥 둘중 하나로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걸 쓰든지 간에 세컨드 오더 메소드인 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를 더 강조하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오일러 메소드랑 비교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두 번째 질문이 뭐가 되냐면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X랑 V를 동시에 지금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되면 되는 거다 보니까 V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거 두 개를 이제 주고 이제 V를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그 업데이트한 V를 계속 써가지고 그래서 V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도 되고 이거를 Velocity Valet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N0부터 출발해가지고 아니면 그 포지션부터 업데이트를 그냥 하는 걸로 시작해서 그럼 그걸 가지고 순차적으로 Velocity 업데이트하고 다시 이제 포지션 업데이트한 그래서 사실 두 가지는 실제로는 등가 알고리즘이고 둘다 이제 리프로그고 이두 가지 방법 다 똑같은 거고 이제 리프로그로 세컨드 오더 메소드가 된다라는 게 도움이셨어요. 그래서 요렇게 본 거를 그 HMC에서는 그냥 요렇게 갖다 쓰는 거더라고요. 그냥 그게 일단은 전부구나 라는 것까지 일단 확인했고 정확히 생긴 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뭐 괜찮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대전제가 그 어떤 전자에서 요거가 지금 다 말이 맞는 거냐면 해밀토니안이 세퍼러블이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저 리프로그 메소드를 이제 쓰면 그 심플렉틱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RHMC라고 지금 부르는 순간 사실 이게 그 해밀토니안 세퍼러블이 정의상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못 써요. 그 말이 웃기는 게 이게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퍼에서 얘기하는 임플리시트 리프로그라는 거 요거 그 저희가 같이 봤던 이거가 뭔가 보니까 그냥 이거 실제로 오일러 메소드라고. 그래서 이거 퍼스트 오더 메소드인데 이 알고리즘을 일단 좀 이쪽 요쪽을 좀 같이 좀 보자. 이게 뭔지 뒤에는 안 적어놨고. 그래서 요거를 좀 같이 좀 보면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포지션이랑 그 모멘텀이랑 이제 입실론을 기본으로 픽스를 해놓고 이게 그 픽스 포인트 이터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이제 페이퍼에 쓰던데 그냥 그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일단 얘 잡고 그 델타가 이제 페이퍼에 명시가 되어 있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이것도 잡아야 되는 파라미터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디퍼런스가 이제 델타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포문을 돌려가지고 P 프라임을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고 P 프라임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이 델타 P가 이제 이렇게 맥스로 잡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P 프라임으로부터 이제 P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 이 조건이 이제 그 만족할 때까지 이제 그 가지고 가는 약간 그렇게 이제 계속 반복을 이제 하고 그 비슷한 걸 여기서 반복을 해주는데 이쪽에 대해서도 보시면 얘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메가 제로에서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쓰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제 여기서 썼고 그리고 여기서 업데이트한 이 녀석에 대해서 이제 여기다가 쓰고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것 같죠? 그이 오메가 제로는 초기 오메가 제로인 것 같고 지금 얘는 지금 이거 계속 여기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이제 업데이트해 가지고 주는 그걸로 그래서 이제 이게 총 입실론 간격에 대해서 그 하나는 계속 갖고 있었던 거랑 하나 업데이트한 걸로 해서 얘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그게 지금 이렇게 될 때까지 그 이렇게 된아아아 아, 제가 말 다시 하면 되네 이렇게 될때 계속 돌고 이제 델타보다 작아지게 되면 작거나 같아지게 되면 이제 둘다 탈출해 가지고 그 지금 P 프라임이랑 W 프라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쓰겠다. 라는 게 알고리즘이고 그래서 이 지금 알고리즘을 어떤 그 비판하는 포인트는 이게 계속 반복문이 돌 때까지 계속 똑같은 그 P, 오메가에 머물러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어떤 비판하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트가 이제 익스펜시브하다라고 그걸 표현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제안하는 거가 이제 페이퍼에서 요거였죠. 요거였는데 이거를 좀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 논문들이 이제 레퍼런스를 뒤져본 건 아니었고. 이게 그러면 뭘 하고 싶었던 걸로 눈에 보이냐면, 그, 새로운 이제 해밀토니안을 이제 정의한다고 했는데, 이게 되게 좀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HI, 그, 총세 가지 파트가 이제 있는데, H1이랑 H2를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페어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페어를 넣었는데, 이게 꼬아놨어요. 그래서, 오메가 컴마 p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메가 컴마 p 틸다랑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꼬아놓은 걸 넣어서 이게 마치 그 세퍼러블 ODE 컨디션을 강제적으로 만족하게끔 하나가 고정이 돼 있고 나머지만 움직이면 되는 딱 그렇게 눈에 제 눈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서 꼬여 있는 이펙트를 이제 처리해 주는 파트가 이제 요거라고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파라미터로 그냥 바인딩 컨스턴트라고 부르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각각은 이제 이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거 두 개가 꼬이는 거를 이제 풀어주는 의미에서 그냥 서로가 상관없는 것들을 이제 집어 넣어놓은 거가 지금 사실 키고 그리고 이제 요 부분도 결국에는 그 매트릭을 리마니안 매트릭 여기다가 이제 집어 넣을 거고요. 그래서 저 지금 새롭게 정의한 해밀토니안 H 틸다에 대해서 그 얘를 가지고 ODE를 어떻게 사실 그냥 적용하는 거냐면 알고리즘은 이게 그게 묘하더라고요. 혹시 세퍼러블리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항을 넣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 직관에 대한 건데 일단은 이것도 세퍼러블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페이퍼의 모든 논제는 논 세퍼러블 케이스인데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지금 여성만 놓고 본다면 H1만 보면 가령 이제 그이아 H2를 먼저 볼게. 그냥 얘를 같이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를 업데이트를 한다. 얘를 업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P에 대해서 파셜 데리버티브를 취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더 이상 상관이 없죠. 독립 변수로서. 그래서 그 의미에서 이거를 일종의 그 세퍼러블 오디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오메가를 넣으면 이거 두 개가 꼬이는 거가 그 어떤 문제를 삼는 포인트인데. 근데 지금 사실 얘는 얘랑 냉정히 말하면 다른 세계에 있는 변수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원래 H7다라는 거를 원래는 WP만 있는 건데 거기다가 두 개가 추가된 거죠? 7다라는 네, 게. 두 개를 추가하고 마치 이제 그냥 이렇게 꼬아놓은 거예요. 서로가 상관이 없는 것끼리.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꼬아놓고 그리고 어쨌거나 그거에 대한 이펙트가 이제 추가가 되어는 있어요.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P에 대해서 지금 아까 이 녀석도 지금 이제 오메가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면 오메가에 대한 배리어블을 죽여놓은 것처럼 얘도 지금 P에 대한 어떤 미분을 하고 싶으니까 P가 아니라 P 틸다를 선택한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도록 하는 해밀토니안 H1을 잡아놓는 그거를 그냥 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에 의해서 질문 쓰시면 하세요. 그냥 제가 이제 본 직관은 그냥 그거고. 지난주에 했던 깁스 샘플러랑 또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씩 고정하고 나머지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고정했다는 센스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지금 대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트래젝토리를 지칭하는 거가 이제 phi이고 그 h틸다라는 거에 의해서 나오는 그 이걸 심플렉틱 몰피즘이라고도 보통 부르는 것 같아요. 그냥 트래젝토리를 이제 움직이는 방식을 지칭하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합성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보면 얘네끼리가 해밀토니안 이퀘이션을 따라가지고 움직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 두 개는 사실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 지금 같이 가는 것끼리가 독립이 되게 하고 얘도 마찬가지. 상관이 없는 것끼리 업데이트를 동시에 두 개를 하고 그게 목적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외에 여기가 추가가 되는데 여기가 포인트더라고요. 여기가 그 일단 업데이트하는 방식은 그냥 이 합이랑 차에 대한 배리어블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차에 대해서는 이제 로테이션을 시켜주는 걸로 이제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가 이렇게 이제 합성해 주는 거가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세컨드 오더 그 인테그레이터가 된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그 리프로그를 선택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오일러 그 인테그레이터랑 달리 이제 퍼스트 오더가 아니라 세컨드 오더가 되는데 얘는 비록 논 세퍼러블이지만 세컨드 오더가 개런티가 돼서 그리고 사실은 이 방식으로 하이 오더도 만들 수가 있대요. 비슷한 방식으로 해주면. 그런데 세컨드 오더의 경우는 심플렉틱이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논 세퍼러블인데 이 지금 트라젝토리가 이제 심플렉틱이 되는 그 장점이 있다라는 거가 이제 키예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일단 이 알고리즘 1, 2를 그냥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알고리즘 1은 이제 어떤 while 이제 포문이 사실은 이제 돌면서 어떤 업데이트가 될 때까지 반복이 돌아야 되는 반면에 얘는 아까 방금 저희가 본거 그냥 그거거든요. 그래서 각각 그러니까 이제 얘가 1 지금 이제 그 라인 2번부터 5번은 그냥 아까 이제 지금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요거 업데이트한 걸 그냥 커맨드로 그냥 넣은 거고 여기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까 그 중간에 해당하는 심플렉틱 몰피즘에 대해서 이제 그냥 넣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업데이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분명히 이제 그 차이가 크죠. 차이가 이제 크고 세컨드 오더 그 에러가 이제 개런티가 되니까 그러니까 좋아서 테스트해 보니까 좋더라 라는 논지가 이제 성립한다 라는 걸로 이제 테스트해서 실제로 이제 두배 이상 어떤 퍼포먼스가 좋아진다라고 페이퍼에서는 주장을 해놨어요. 그런데 혹시 세컨드 오퍼레이터라는 걸 증명하려면은 그냥 로컬 에러가 이 O의 엡실론 3승이라는 걸 증명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증명 네네네, 방식? 그렇게 증명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페이퍼 논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걸 어디서부터 가지고 온 거냐.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알다시피 그 소프트 앱스를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테스트를 할 건데, 실질적으로는. 근데 생각해보면, 얘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 얘는 세퍼러블이에요. 얘만 문제거든. 그러면 얘만 뭘로 바꾸면 되냐면 이것만 p에 대한 함수 바꾸면 되잖아요. 그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럼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되는데. 아, 혹은
이런 걸 하더라도 지금 이 매트릭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그 해밀토니안 그 이제 그 MCMC의 맥락에서는 이게 사실은 매니폴드가 기본이면 그 매니폴드를 가지고 코탄젠트 번드를 만들고 그래서 얘를 심플렉틱 매니폴드로 보고 얘를 심플렉틱 매니폴드로 보는데 얘가 이제 배리어블을 그 원래 노테이션은 Q고 지금 이 페이퍼 노테이션 오메가를 가지고 이걸 이제 오메가 컴마 D 오메가로 추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 자리에 해당하는 건데 그 사실은 이 녀석에 대한 함수로 보는 관점을 이제 새롭게 도입을 할 수만 있으면 이거 그냥 다 갖다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해야 되는 고민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얘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P에 대한 함수가 되게끔 그냥 정의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그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원래는 않나요? 그냥 퍼센트 매트릭스를 쓰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메가에 대한 함수잖아요. P에 대한 함수란 얘기는 모멘텀을 제네레이트 할 때마다 이게 바뀐다는 건데. 좀 필로소피컬하게 맞지 않지 않나요? 모멘텀을 랜덤하게 제네레이트 하는 건데 그 랜덤한 거를 따라서 앞에 그 매트릭스가 바뀌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거는 저도 알겠는데, 근데 어떤 특정 경우들은 이거 자체를 좀잘 제한해주면 그 되지 않나 싶기도 해가지고, 그 당연히 이거는 지금 이 녀석에 대한 리마니안 매트릭이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거는 100만 번 공감은 가긴 하는데, 근데 시도해 볼 만한 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볼 만한 게 혹시 없을까?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두 개를 바꿔가지고. 저는 좀그 생각들을 좀 했었다 라고 할 얘기는 여기까지 전부입니다. 30분 만에 다 나눴네. 디멘전조차도 지금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메가는 지금 n디멘전에 있으면 p는 지금 뭐 디멘전이 1디멘전에 맞아요. 디멘전 맞아요. 왜냐하면 그 맞아요? 코탄젠트 번들은 그러니까 매니폴드가 디멘전이 n이면 코탄젠트 번들은 디멘전이 2n이거든요. 아니요, p에 대한 게 그러니까 지금 그 아아아아 네네네네네 오케이 네 됐어요. 이렇게 애초에 GW-1에 p에 관련된 항이 들어가 있긴 한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심플렉틱 매니폴드를 실제로 컨스트럭션한 방식은 그 사실 이게 되게 좋은 매니폴드이기는 해야 돼. 그래서 오리엔터블 사실 아 이게 페이퍼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컴팩트도 많은 경우에 걸려 있어요. 솔직하게는 리마니안 매니폴드를 가정하고 그래서 이게 MG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오메가마다 지금 이제 그 페이퍼 노테이션 그대로 따라 쓸게요. 그 오메가마다 G 오메가는 얘는 이너 프로덕트예요. 실제로 정체는 온 T 오메가 M. 사실은 이건데 여기서 뭐를 만들어 주냐면 히스타 M을 정의를 해주고요. 그래서 얘는 변수가 로컬하게는 이렇게 적히고요. 이게 엘리먼트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를 그 이렇게 그냥 처리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노테이션화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페이퍼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포지션으로서. 그러면 이거 자체는 언제나 심플렉틱이 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걸 떠나가지고 제가 머릿속으로 하고 있는 생각은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프로젝션이 사실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얘가 이제 G를 들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러면 그 이렇게 뭘 어떤 걸 생각해 주고 싶냐면 지금 이제 수학적으로 이게 당연히 말이 되는 거는 아닌데 슈틸다 이거를 정의해 주고 싶은데 이거를 좀 정의해 주고 싶은데 그 어떤 센스에서 정의하고 싶냐면 그이 녀석이 사실 이게 오메가의 초이스에 디펜드하지 않게 이거 말이 안 돼. 여기가 이제 오메가고 여기가 오메가고 그래서 지금 이그 파이버에서 정의가 되게끔 근데 이게 그 해밀토니안에서도 이런 짓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이 어디서 정의하고 싶냐면 이거 다 멍멍 쏠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이 아씨, 근데 이런 말이 안 된대. 근데 좀 어쨌든 얘를 좀 제안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G를 좀 바꾸면 될것 같아서 될 수도 있을 그럼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원래 있는 매니폴드 G를 바탕으로 정의가 되는 건가요? 원래는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퍼러빌리티가 깨진다라는 게 이제 논지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 이거를 좀 바꾸면 되지 않을까라는 나이번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사실 냉정하게 해서 리마니아 매니폴드 필요도 없잖아요. 일단은 혹시 G 틸다를 정의하고 싶은 이유가 그더 높은 차원에서 매트릭을 정의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지금 여기서 세퍼러빌리티 문제 해결이 되나요? 높은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지금 이제 포인트는 지금 G 오메가를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세퍼러빌리티 이슈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P라는 변수는 그 여기에 살지 않아요. P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여기에 살고 있어요. 저. 그러니까 이 녀석에 디펜드하는 매트릭을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냉정히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매트릭이라는 거는 그 오메가를 잡아주는 것마다 그 오메가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에서의 이너 프로덕트가 데피니션이거든요. 수학적으로는. 근데 지금 이제 만들어주고 싶은 매트릭스는 요 매트릭스를 그까 그러니까 이제 P에 디펜드하는 매트릭스를 만들고 싶은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2n 디멘셔널이니까 지금 이제 가령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이제 2n by 2n일 때 지금 사실 여기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랬을 때 여기를 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이거 어떻게 정의할 거냐? 사실 이 질문인데. 제안을 근데 해볼 수는 없고. 혹시 G 틸다 자체는 EN 곱하기 EN인가요? 크기가? 그 중에서 P만 따오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네, 해볼 만한 생각이라고 생각은 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레코드는 특별한 코멘트 없으시면 여기서 정리할게요.